저희 오늘 클럽 갈 거거든요. 평가를 보니까 우리들이 평가 아시아인들이 제일 많이 나왔대. 아시아 여자들이 남자들을 짝맞춰서 데리고 오라고. 지들끼리만 몰라요. 아 진짜 그런가? 야, 그 의도를 안 했다 너무 더 무슨 안 돼. 죄다 별표가 하나야. 스윗도 있고 레이스에 좀 많이 심각한 거 같아. 살짝 무서워. 에브리 먼데이 프리. 친절한데? 아니 근데 왜 이거 아니야? 분명히 프리 에터런스라고 했는데 다 났거든요. 아니 그럼 이거 입고 들어가지 않겠는데? 머리가 살짝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저희 이제 유럽 여행을 갑니다. 제 생애 첫 유럽 여행인데 진짜? 가봤다 또 유세로 오지게 떨겠죠? 이제 프랑스 파리랑 스위스 그리고 이탈리아 갔다가 올 겁니다. 목베개 뭐 하나 살까? 목베개? 진짜 들어가서 사. 들어가서 하면 더 비싼 거 아니야? 짠 여러분. 생겼다. 너는 진짜 카메라 큰 걸 다행인 걸 알아라. 진짜 쉽겠다 진짜. 예쁜 거 많다. 야 이런 거 어때? 스위스 예쁘다. 이런 거 어때? 좀 봐. 뭐? 아 근데 이런 거 야 이거 프랑스다. 이거 사실 뭐야? 스위스 예쁘다. 미니네 미니. 아무튼 쓸모없어. 12 없어? 12? 없나봐. 이거 12 맥스 있다. 이거 살래? 안 산다고. 솔직히 없이 왜 사? TV기가 고장 맞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귀중품. 너 잃어버리면 다 너 책임이야.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나 이제 들어갈래. 아니, 환전은 바보땡이야? 그럼 들어갈래. 환전은 들어갈 것이야. 너 화장실 갔네. 너 같이 찾아올래? 아니 내가 어떻게 찾아. 지가 예약해놓고? 지가 웃기는 거네. 저희는 이제 들어갑니다. 오, 비행기 타요. 여기 얼마만이야 이 통로? 너무 좋아. 어, 괜찮다. 어디야? 아 그래? 너무 배고프지. 근데 우리 지금 몇 시간 온 거야? 7시간 남았어. 7시간 남았다고? 2시간 남았어. 2시간 온 거야? 더 맛있냐? 뭐? 야, 그거 먹을래? 그럼 하나 더 달라고 하면 안 주나? 알죠? 이거 더 먹을래? 아니야, 너 먹어. 저희는 아부다비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시각이 한 11시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좌석이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좌석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So, could we get a seat that's close, to next to each other, please? Nope. 좌석이 없대요, 붙은 좌석이. 그래서 저희 좌석이 그나마 최대한 가까이 있는 거라서 따로 가야 됩니다. 다 부탁할 거 아니지? 자리 옮겨달라 부탁할 정도의 성격이 아니야. 애착관계. 7시 안에 또 와, 그때? 팔이 정말 멀구나. 직항으로 가면 13시간인가? 스위프 칠리 치킨 with a white rice 라는 음식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밥을 못 먹어? 너가 난 더 신기한데? 다 먹었네. 이게 58이래. 58? 어 얼마야 그러면? 야 그러면 한 2만 원인 거야. 네이버 이게 하나도. 2만 원이라고? 응. 여러분 지금 2만 원짜리 밥상을 보고 계십니다. 개 비싸 맞습니다. 콜라 하나 둘 셋 2만 원. 소스가 다를까? 응. 한국 거 같은 맛이 다른 거 같아. 생먹을 아니야? 그래도 그 순간 착하다. 그치?
남은 거 남기셔도 되니까 나 다 줬어. 그러고 나서 자기는 끝이 났던데? 내가 밥을 뺏은 거야? 아니야, 그냥 남은 거 주신 거야. 그거 남는 게 승무원들 그걸로 배정되겠어. 그래서 승무원들이 더 달라고 했어. 아니야, 치울 때 준 건데 다 나눠주고 먹었겠지. 바로 다 치울 때 돼야 그때 못 먹어. 그 낙엽을 못 먹은 거야? 아니야, 그러지 않아. 일어났더니 안에서 꽃이. 아, 근데 간식인. 너 왜 영상 찍을 때 그딴 말을 하냐? 응? 어, 죄송해요. 어떻게 저 몰랐어요. 형님 진짜. 여러분, 저희는 프랑스 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대박. 프랑스야. 여러분, 프랑스예요. 뭐 인천공항 같네. 아직 체육관이 하나도 안 나는데. 아무튼 무사히 입국을 했습니다. 저거 입국심사야? 우리 잘 나와야지. 그니까 어떡해. 어떡해, 입국심사야. 나 입국심사 떨려. 같이 간다고? 같이 어떻게 해 입국심사를? 애도 안 해. 봉주로 뭐 이거는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착해 보이는 인상이 아니라 무서워요. 뭐라 그래야 돼? 놀러 왔어요. 봐봐. 바콩스, 바콩스, 바콩스만 존나게 외쳐야겠다. 근데 이렇게 끝이야? 이러고 나가면 돼? 뭐가 이렇게 쉬워? 진짜로? 이게 끝이라고? 진짜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생각보다 나 다 한 마디를 안 해. 그냥 못생긴 애들로 봐. 무섭네. 자, 그래, 승기다. 와, 너무 예쁜데? 미쳤나봐 진짜로. 숙소 도착. 설마 이거 여기가 그라운드 플로어야? 여기가 1층이니? 아, 여기가 2층이야. 아, 아, 내 캐리어 내가 버릴까? 예. 저희는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굉장히 아늑한 에어비앤비. 주방이 되게 좋다. 응. 여기랑 침실. 침실은 되게 조그만데 여기 이렇게 화장실도 있습니다. 여기 진짜 여기가 너무 대박이다. 이렇게 창문을 열면 너무 예뻐. 오, 이거 무슨 냄새야? 피자 냄새야? 알밤스. 우와, 진짜 최고다. 빨리 씻어야겠다, 머리가. 하루 종일 모자를 쓰고 왔다니. 씻지 못한 지 지금 몇 시간이 지난 거니? 우리 한 20시간 지났을걸? 맞아. 20시간이 뭐야? 거의 24시간이 지났지. 저희는 준비를 다 마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 갑니까 이제? 우와! 여러분, 여기가 지금 저희 집 앞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완전 유명한 맛집인가 봐요. 여기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 있네. 대박이야. 야, 우리 근데 집이 너무 핫플레이스에 있는 곳 아니냐? 너무 집 앞 치고는 너무 핫한데? 야, 대박. 날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나 가겠죠. 뭐라고? 아메리카노? 주 is 아메리카노.
유 광대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글라스 시부 시부 할 수 있어? 몰라 해볼게 그래 글라스 원주? 아... 주... 그런데 아메리카노 글라스에 근데 어떻게 딱 우리 숙소 옆에 바로 수업 있다. 나는 카누라도 사올까 했는데. 말 시키지 마라. 저 울렁증이 있더라. 맛은 왜 다를까? 오늘의 옷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목걸이랑 가죽 자켓, 흰 티랑 청바지, 조이건까지. 깔끔하게. 날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개선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문인데? 프랑스어로 말해야지. 일단 개선문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처음으로 프랑스 그 유명하다는 프랑스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기대 반 걱정 반. 메트로. 티켓. 가는 역 이름을 알아야 돼? 공품 아니야? 아닌데? 1차 실패. 야 뒤로 가 뒤로 뒤로. 결국 사람 있는데. 사람 있어? 영국 지하철 타는 거 너무 어렵다. 나 하나 살까? 왜 뭔데 이게 맞는 거야? 아니 부산 가야 돼. 기술이 없어. 또 한 장 샀어? 어. 아니 혹시 모르니까. 내가 여기 찍어 있어. 나 이제 잘해. 그럼 뭐해? 이건 어떻게 가는 거야? 어 근데 찌린데 하나도 안 나는데? 야 스크린 도어도 있고 대박 대박이야 찌린데 하나도 안 나. 이제 울산 사는 애들이 서울 와서 지하철 어렵다는 욕하면 안 되겠다. 되게 좋아졌다. 슬슬 찌린내가 살짝 나는 것 같긴 해. 아니요? 프랑스 사람들은 여기 손잡이 안 잡는데. 내가 방금 손잡이를 잡았는데. 여러분, 개선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여기는 되게 명동 확장판 같은 느낌인데. 예쁘지 않아? 맞아.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와 땡큐. 왜 땡큐인지 모르겠는데 개선문. 어? 이게 더 잘 나오네. 비둘기랑 같이 먹어. 난 못 들어가겠어. 왜? 난 비둘기가 무서워. 비둘기가 막 날아다녀. 여기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다. 어, 나 비둘기가 내 발목에 있어 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햄버거가 어떤 맛인지 먹어보게. 존나 많아. 이걸 어떻게 다 먹어?
내가 먹어본 햄버거 중에 팩도 있냐? 아 그래도 먹으니까 좀 쓸 것 같다.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패티가 두 개야. 근데 프랑스 와서 프랑스 음식 하나도 먹은 게 없네. 건더튀김 프랑스 음식이라고 생각 안 했어? 아 프렌치 프라이? 프랑스 거야? 프랑스 거라서 미국 애들이 프렌치 프라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프렌치도 안 붙여. 아 너무 많아서 근데 좀 미안해. 나한테 그러지 마. 진짜 나한테 그러지 마. 나한테 그러지 마. 어머. 접단차. 그래도 얘네들이 상도는 있어서 책상인가 봐. 매너가 있나 봐. 어머. 야, 얘는 분양대. 애기인가 봐. 미안해. 이리 온다. 그 정도야? 아니 일로 다 모이잖아 지금. 왜 여기 아래 있냐고. 오, 야 비둘기가 막 아래서 막 지랄 발광을 하네 이것들이. 야 모이지 마. 각자 다니라 했어 진짜. 야 오지 마 이거. 오지 마. 오. 이것들이 진짜 야 버릇 없는 것들이네 이것들. 오 야야야야 와. 저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저런 게 되게 처리하는 거. 어떡해 오지 마. 어머. 어 저거 어떻게 하네? 야 오지 마. 야 이거 봐. 지금 8시 10분이거든요. 저녁 8시 10분인데 날씨가 이렇습니다. 지금 밥까지 먹어가지고 살짝 좀 졸리긴 한데 그리고 오늘 사실 저희가 계획했던 스케줄보다 더 많은 곳을 돌아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계획했던 게 뭔데? 계획이 없는 계획이었지. 제가 시비를 막 거네. 그냥 돌아다니면서 파리를 감상하는 게 오늘의 일정이었어. 근데도 지금 날이 이렇게 밝아가지고 죄책감을 느껴서 돌아가지 못하고 내일 병나는 거 아닌지 몰라. Just have been folded once or twice. 에펠타워. 와 이런 걸 맨날 보고 산단 말이야? 에펠탑이 보이는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밥 먹으면서 보진 못해요. 저희 오늘 음식 먹고 클럽 갈 거거든요. 근데 평가를 보니까 음식점이 많다는 평가가 거의 90%예요. 특히나 아시아인들이 제일 많이 해요. 거기 그런 평가도 있네. 아시아 여자들이 오면 남자들을 짝 맞춰서 데리고 오라고. 지들끼리만 몰라 이거. 아 진짜 그런가? 야 그 의도를 아니까 너무 겁이 쓰는데. 근데 거기가 제일 핫한 카페라 그러지. 그렇게 걱정돼? 아니 그냥 보는 거야. 떠있는 거 같아. 근데 뭐 죄다 별표가 하나야. 브리스톤 꼬 레이스 리뷰 만드는 애들의 인종차별이 76번이고 경비원에 대한 구성이 46번이고 근데 경비원 누르나? 경비원이 인종차별을 했다라는 거. 좀 많이 심각한 거 같아. 클럽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추워요. 앞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월요일이라 프리 엔트런스라고 했거든요. 에브리 먼데이 프리예요. 오늘 한번 공짜니까 들어갔다가 간만 보고. 오늘은 근데 뭐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인종차별 안 하지 않을까? 들여보내야 돈이잖아. 우리가 가서 근데 돈 필요 없잖아. 왜?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 보자. 나 근데 살짝 무서워. 성주 아 이리 이거는 조금 봉사. No. Just close. This.
This is just, by so be careful. Selfie cam. Yeah, yeah. See? 순정은 어때? 이게 뭐야? 이거 뭐 이거 두 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왜 이거 아니야? 프리 아니야? 그냥 뭐 봤잖아. 아니 어차피 한번 물어봐. 에브리 먼데이 이거 아닌가 봐. 에브리 먼데이 베이 이거 아니야? 어 excuse me? 어 guess the fee? A second. Bang your book, s'il vous plaît. 아니 근데 분명히 프리 엔터런스라고 했는데 저희 20유로씩 받았거든요? 야 이게 정보라니까? 아니 근데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인스타에는 왜 프리 엔터런스야? 그 입구만 공짜라고? 아니 뭐 그 입구 들어갈 때 근데 내 생각에는 인스타랑 뭔가 이렇게 다 안 맞아. 그럼 인스타 입구 뭐예요? 근데 제 앞에 들어올 때 그 여자 말로는 그냥 저 위에 써있는 가격이라고. 만약에 그리 안 들어보는 줄 꼈으면 그 애초에 거기서 바운스 시켰겠지. 사람들이 아 여기에 기대 있고 저 무대에는 넷밖에 없어. 네, 전자가 깨지고 있어요. 저희는 모르는 프랑스 노래인데 이 노래가 되게 유명한가 봐요. 지금 굉장히 핫해지고 있어요. 동양인이 아니 흑인이라고. 그런가? 우리도 살짝 들어갑니다.